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기타. 다시 들으십시오. 기타. 27번. 연구. 다시 들으십시오. 연구. 28번. 소금 넣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소금 넣어주세요. 29번. 가지를 사러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지를 사러 왔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바구니입니다. 2. 사다리입니다. 3. 빗자루입니다. 4. 손수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바구니입니다. 2. 사다리입니다. 3. 빗자루입니다. 4. 손수레입니다. 3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복도입니다. 2. 계단입니다. 3. 교실입니다. 4. 출입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복도입니다. 2. 계단입니다. 3.
교실입니다. 4. 출입문입니다. 3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이불을 쌓고 있습니다. 2. 옷을 개고 있습니다. 3. 이불을 펴고 있습니다. 4.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이불을 쌓고 있습니다. 2. 옷을 개고 있습니다. 3. 이불을 펴고 있습니다. 4. 옷을 입고 있습니다. 33번. 경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대 있습니다. 2. 두 대 있습니다. 3. 한 명 있습니다. 4. 두 명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대 있습니다. 2. 두 대 있습니다. 3. 한 명 있습니다. 4. 두 명 있습니다. 34번.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안에 있습니다. 2.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미용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4.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안에 있습니다. 2.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미용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4.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서울입니다. 2. 2년 되었습니다. 3. 25살입니다. 4.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소피카 씨, 전화 받으세요. 1.
네, 잠깐만요. 2. 지금 통화 중이세요? 3.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4.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소피카 씨, 전화 받으세요. 1. 네, 잠깐만요. 2. 지금 통화 중이세요? 3.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4.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세요? 36번.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1. 한국어를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2.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3.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4.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1. 한국어를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2.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3.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4.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37번.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불편한 데는 없어요? 1.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겠어요. 2. 작업복 단추를 모두 잠글게요. 3. 작업복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4. 작업복 지퍼를 올리면 좀 답답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불편한 데는 없어요? 1.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겠어요. 2. 작업복 단추를 모두 잠글게요. 3. 작업복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4. 작업복 지퍼를 올리면 좀 답답해요. 38번.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좀 닦아주세요. 1. 제 자리도 좀 닦아주세요. 2. 걸레 가지고 와서 얼른 닦을게요. 3.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4.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좀 닦아주세요. 1. 제 자리도 좀 닦아주세요.
2. 걸레 가지고 와서 얼른 닦을게요. 3.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4.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39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퇴근할까요? 1. 아니요. 좀 일찍 퇴근할게요. 2. 그럼 저쪽으로 가도록 하세요. 3. 먼저 가세요. 전 일이 있어요. 4. 좋아요. 시간 있으면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퇴근할까요? 1. 아니요. 좀 일찍 퇴근할게요. 2. 그럼 저쪽으로 가도록 하세요. 3. 먼저 가세요. 전 일이 있어요. 4. 좋아요. 시간 있으면 같이 가요. 다음은 40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내일은 7시까지 출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은 7시까지 출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1번.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금방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금방 할게요. 42번. 사과는 따봤지요? 잘 보고 빨갛게 익은 걸 따면 돼요. 네. 이 상자에 담으면 되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과는 따봤지요? 잘 보고 빨갛게 익은 걸 따면 돼요. 네. 이 상자에 담으면 되지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지훈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줄래요?
네, 시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세탁기를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훈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줄래요? 네, 시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세탁기를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44번. 방에서 간단한 요리는 해도 되지요? 위험해서 안 돼요. 방 안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친구한테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요. 기숙사에서는 요리하면 안 되니 꼭 지켜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에서 간단한 요리는 해도 되지요? 위험해서 안 돼요. 방 안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친구한테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요. 기숙사에서는 요리하면 안 되니 꼭 지켜주세요. 45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아직 휴가 날짜를 못 정했어요. 일이 밀려서 휴가 신청도 못 했어요. 7월 말에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신청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아직 휴가 날짜를 못 정했어요. 일이 밀려서 휴가 신청도 못 했어요. 7월 말에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신청해 보세요. 46번. 손가락이 왜 그래요? 다쳤어요? 네. 종이를 자르다가 칼에 조금 베었어요. 많이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연고를 바르는 게 좋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가락이 왜 그래요? 다쳤어요? 네. 종이를 자르다가 칼에 조금 베었어요. 많이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연고를 바르는 게 좋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47번. 왜 안전모를 안 썼어요? 안전모를 쓰니까 좀 불편해서요. 그래도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쓸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안전모를 안 썼어요? 안전모를 쓰니까 좀 불편해서요. 그래도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쓸게요.
48번 투안 씨, 논에 농약을 다 쳤어요? 네, 다 쳤어요. 이제 밭에 거름을 줄까요? 거름은 며칠 전에 줬으니까 안 줘도 돼요. 대신 물을 주고 끝나면 잡초를 뽑아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 논에 농약을 다 쳤어요? 네, 다 쳤어요. 이제 밭에 거름을 줄까요? 거름은 며칠 전에 줬으니까 안 줘도 돼요. 대신 물을 주고 끝나면 잡초를 뽑아주세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서 80점이 넘어야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취업 기간은 3년이에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 1년 10개월을 더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서 80점이 넘어야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취업 기간은 3년이에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 1년 10개월을 더 있을 수 있어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